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다 좋은데 문디 어디 가도 이 철탑이 이게 문제다. 철탑 없으면 이 동네 땅값도 상당할 건데 여기가 이제 송계리 그 솔산까지 솔산하는 동네인데요. 정말로 옛날부터 살기 좋기로 좀 인기가 좀 많았는데 아이고 참 이 철탑 때문에 이 동네 벨이 나왔다. 우회전동 그 가야산 그 흔히 보이고요. 철탑은 지나가도 그래도 여 우리 그 땅으로 상수도가 지금 설치가 다 이래 할 수 있는 상수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요. 일단은 그 고압선 그 이 철탑은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땅이라 보여집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저쪽에 있는 땅인데요. 자 일단은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 감함 잡아 보시고요. 계속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카카오 지도 갑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은 가야산입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아 저는 오늘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33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해연서원에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지고 오늘 솔산마을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우리 땅까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이곳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가면은 또 성주 읍내로 가는 길입니다. 송계동을 지나서 또 발근에 지나서 대가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2차선 변해서 바로 우리 땅까지 쭉 들어오면은 얼마 안 걸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우리 땅이다. 기농기촌 주택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 바로 들어가지고요.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100m 정도 되고요. 1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단부도 뭐 한 약 100m 정도 되고 상단부는 약 74m 정도 되고요.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봐드릴게요. 폭은 이렇습니다. 54m 정도 되고 저 앞에는 이렇게 42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짠 우리 땅 좌향 좌향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정남향 여기가 정북,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정동입니다. 자, 우리 땅 지세는 서북 방향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나중에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7시, 8시 방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가 이제 철탑이 쇽쇽 지나갑니다. 일로 철철철 지나갑니다. 아주 짜증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땅하고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기적도상에는 맹지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도로가 펼쳐지는데 이런 마을길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좌회전해가 이때 쭉 들어오는데 이 도로는 이제 성주군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사이사이에 상수도까지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의 맹지이나 사실도로 인정받아서 건축허가 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허가권자는 우리 성주군수님이기 때문에 허가과에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또 하시려면은 또 우리 군청 앞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많아요. 거기에 우리 소장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웨이카노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 782번지입니다. 782번지고 그 다음에 자 지목을 한번 보자. 자 지목은 지금 보면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곳인데요. 이곳은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150평 전용받으면 3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300평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150평을 전용받아서 30평 정도를 지어야 이만하면 주택은 거주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면적을 빼면 면적은 3501제곱미터입니다. 약 1059평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은 토지 이용계 확인상에는 전국적으로 다 지금 다 쓰여져 있습니다. 소 축사하지 마라. 골치 아프고 뭐 소 자꾸 밀락하노. 이 뜻입니다. 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소, 닭, 개. 이건 더 이상 미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지도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확인은 다 봤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영상, 드론영상으로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요 고추 심은 요 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땅은 지금 요 늙은 호두나무
그 밭도롱으로 이렇게 호두나무, 감나무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감나무는 좀 쭉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달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뭐 엉망이다. 자, 옛날 같으면 상답인데 상답은 아니고 논은 아니고 밭인데요. 정말 동네에서는 아주 진짜 멋진 그 밭이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촌에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이 지금 방치해놨는데 옛날 같으면 이 밭 가 놔두겠나. 아, 진짜 좋은 땅인데. 자, 그리고 자, 여 우리 부지 면적은 1059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 곳인데요. 이 도로가 도로 폭이 3m 정도 폭밖에 안 돼서 한박하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150평 정도 전용받았으면은 한 30평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목은 여기가 전이고요. 3m 도로 약 60m 정도 접혀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부분이 공사했는 흔적이 있죠. 이거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 전용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때 상수도 바로 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하수도도 저쪽에 이제 물구멍이 있던데 그거까지 땡기면은 하수도도 충분하게 인입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 밑에는 밑에 자락에는 조금 경사도가 조금 있고요. 요 위에 올수록 땅이 완만합니다. 참았다잉. 철탄만 없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집을 지려면은 이쪽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집을 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뷰가 좋은데 지금 바라보이는 이 뷰가 철탑이 지금 한 개 두 개 눈에 참 거슬린다, 그죠? 할 수 없다. 저거는 다 옛날에 50대 그 철탑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방법 없잖아요. 까만 까야 되지. 오색같이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철탑 이 한다 하면은 뭐 아무 소리 뭐 하지?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끝까지 가보자. 포크레인 들이대가지고 이 석비리 이 돌 같은 거 있는 거는 좀 골라내야 되겠다. 척박하네, 척박해. 아이고. 이 밭동천에 지금 보니까 두릅나무도 심어져 있고, 뭐 많이 심어져 있네. 두릅나무, 감나무, 늙은 호두나무. 자, 여기 저 꼬리가 끝입니다. 아이고야, 두릅나무가 많다. 우리 그 땅 안에 이렇게 밭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두릅나무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고, 심어놨겠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거 전부 다 이건 돼지감자네. 뚱딴지 있죠. 뚱딴지 자생지네. 예전에 포크레인을 한번 나름대로 한다고 좀 해놨는데, 야, 이 돌들이, 이 보이시죠? 돌. 이런 거는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싹 골라내줘야 되지. 얘네들 로타리 못 쳐요. 근데 이 땅을 사면은, 어느 누구든 사면은 이 땅은 그 돌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노탈이 못 쳐요. 돌 좀 골라내지. 아이고, 땅은 좋은데 벨이 나왔다. 이게 저 평탄 정지 작업하면서 그 예전에는 안 그랬을 끼인데 청량까지 해놨네. 그럼 우리 땅 경계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라 보면 되겠네요. 우리 땅 경계가 요 청량해놨네. 청량, 이 말띠 꽃피자가 있잖아요, 그죠? 꽃피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저 앞에 지금 정면에 보면 허연 거죠, 은행나무 있죠. 여기서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라 보면 돼요. 한번 참고하시고. 청량 다 해놨네.
우리 땅 경계가 여기까지인갑다.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측량 해놨잖아. 그러니까네, 이 부분에서 저쪽 보이시죠? 저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쪽으로 안, 바깥쪽으로 이래 앞쪽으로 다 해보면 돼요. 자, 밭동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집 하나 짓고 뭐 기농기촌하면 되겠다. 가격도 뭐 금매잖아요. 20만원 같으면 뭐 저렴하다. 이 성주 땅 단가가 비싼데요, 20만원 가마 뭐 소비자분들이 뭐가 그래 저렴하노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주에 그 물건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만원대 잘 없습니다. 요 고추밭 요거는 아니네. 고추밭 요건 아니고. 자, 밭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요 밑에도 청량 다 해놨네. 땅 주인께서 청량은 다 해놨네. 요 빨간 거 요 말뚝 보이죠? 밑으로 막 요 이제 이 주변에 요게 이쪽은 이제 우리 땅이라 보면 돼요. 거지 뭐 경계 비슷하네. 청량은 그래도 다 해놨네. 지금 그 바다 앞으로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대본감이다. 그래도 청량은 다 했네. 아따, 이거 땅주인 촘촘하이 꼼꼼하이 이게 이제 들쑥날쑥하네. 여기 들어갔다 이 티 나왔다가 그죠. 청량하면 이래야 촌땅들은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준점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네. 자, 마띠를 쭉 따라가 볼게요. 들어갔다가 티 나왔다가 그죠. 촌땅들 그래요. 들어갔다가 티 나왔다가 벌거리 그렇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네. 자, 여기서 다시 또 티 들어가요. 이렇게 천년말띠 보이죠? 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개 더 있노? 저쪽 있네.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말띠향이 꽃피잖아,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서 두릅이 이거 우리 거라니까 더 가볼게요. 어? 말띠이 안 빈다. 마뚜기 안비. 아유, 저 있네. 여기 보이죠? 여기 마뚜기 보이죠? 여기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 경계다 보면 되겠네. 여기 더 이상 없지? 더 이상 없네. 더 이상 없죠? 자, 오케이. 자, 청량 마뚜기 마지막에 꼽힌 데가 요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요거 지금 말뚝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 은행나무 있죠? 요 은행나무 맞지 싶은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안 갑니까? 요 은행나무 요 기준 잡아가지고 우리 땅에다고, 그죠? 그럼 결론 좀 와서 이 두릅 이건 우리 끼라고. 자, 소비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 두릅 이건 우리 겁니다. 이 땅 사면 내 끼라고. 아, 다 두릅도 봄 되면 엄청 따겠다. 요 자, 땅이 크고 질다 보니 저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청량 말뚝 다 꽃피가 있네. 청량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다. 뭐 굳이 기농하셔도 앞자리 축대공사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돈 많고 능력 있다 하면 뭐 축대공사 하시든지, 난 안 한다. 굳이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농도렁이 뭐 밭도렁이지. 그러니까 밭도렁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어? 뭐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년거리도 해놨대. 자, 그리고 이 고추밭 이건 아닙니다. 고추밭 이건 아니고 여기 완만한 땅이 이제 오늘 소개한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도 고칠다 땅이. 땅이 질다라 하는 말은 땅이 축적하다는 뜻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백고인호 씨 경상도 말로에 질다 짧다 뭐 안갑디가 그죠? 이건 질다 하는 건 길다 뜻입니다. 길다 표준어로. 제가 이 경상도 본토 발음을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죠? 뭐 나고 자란 게 경상도인데 내가 뭐 서울말씨 쓰겠나? 경상도 사투리가 지겹거나 뭐 거시기 하거든. 그냥 안 들으시면 되지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고 경상도 말 사투리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 솔산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우리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 이거 어디요? 철담 요거 세 개 요거 싹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다음에 이 땅이 이건 완전 금 땅인데 안타깝다. 다음 방송 때 뵐게요. 아까 전에 그 설명했던 경북 성주군 수림면 송계리 우리 땅에서 차량으로 한 2분만 이렇게 내려오면은 대가천 별입니다. 여기가 그 해연 서원갑니다. 서원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대가천 별 대가천 물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보면은 그 대구에는 이제 도시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페리 낚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는 또 대형 공원이 또 이렇게 조성이 잘 돼가 있습니다. 그 뭐 나중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요 이제 계곡에다가 나중에 이제 다슬기라든지 민물고기 받아들고 고기 잡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땅에서 차량으로 2, 3분 거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